지금까지 하는 어떤 규제, 정책 이런 것들을 보다 좀 합리적이고 그 합리적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낙농가들은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대형보다는 소규모면서 지각적인 그 낙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를 좀 낮추는 방법이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조금 어느 한계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가를 낮추고 보편적인 소나 젖소한테 좀 무리가 안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생산 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뭐 고수익이 아닌 평균화된 수익으로 해서 경제 수명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낙농업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지금 뭐 2산, 3산 뭐 이렇게 평균 산차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에 어떤 목장에서는 뭐 9산차 해서 뭐 이렇게 젖소를 기르고 그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고 소가 이제 교체되는 형태가 돼서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외국의 사례처럼 저희랑이면서 좀 길게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